후보자 답변 들으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야당 대표하시는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같은 검찰에 뭐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뭔가를 얘기 안 하시는 느낌 같은 게 좀 있는데 저는 뭐 그거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. 근데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청문회 쭉 보면서 느끼는 게요. 국정농단 사건, 국정원 댓글 사건, 뭐 세월호 은폐 사건. 자,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다 수사했던 사건들이잖아요.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 큰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. 그게 뭐가 문제냐. 전 아까 뭐 태블릿 사건이든 우리 변창원 검사 사건이든 뭐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큰 앞으로 논쟁이 된다고 봅니다. 이게 과연 그동안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댓글에 대한 단죄 이런 것들이 다시 거꾸로 가서 뒤집히고 이게 논쟁이 되는 거는 너는 역사의 퇴행이다. 아까 제가 그 우리 변창훈 검사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검사 윤석열과 검사 변창훈이 이렇게 갈라서 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.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건 이 비정한 정치입니다. 윤석열이 수사를 해서가 아니고 이 비정한 정치, 검사들을 불법에 동원하고 그 불법에 동원된 검사가 다시 또 검사의 수사받게 만드는 이 비정하고 불법적인 정치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정치권이 반성하지 않고 그걸 다시 또 그런 인간적인 비극을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저는 정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아니면 우리 세월호 은폐 사건이든 국정농단 사건이든 간에 정말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의 역행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. 그리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한번 PPT 좀 띄워보세요.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우리 저 후보자가 옛날에 했던 발언들입니다.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.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. 야당 도와줄 있는 얘기를 들었다. 그 다음 번 보세요.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.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. 막은 적 없다. 최동호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합니다. 2017년 12월 달에 선거법 전문가에서 자신이 잘 안다고 했다. 이게 뭐냐? 기본적으로 이거 선거법이 아니다. 선거법을 기울하지 말라. 이 주문을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방송 나온 거 한번 틀어보세요. 한번. 소리가 안 나와요.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? 저는 이제 막 이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. 예. 또 구속도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 곤란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?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. 예.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예. 네. 그 정도면 이미 구체적으로 상당 말씀하신 셈이긴 한데 다만 네.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그렇습니다. 얘기죠. 네. 이게요. 지금 저는 지금 이 흐름이요.
좀 매듭을 짓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. 다시 과거를 들추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잘못한 겁니다. 그 댓글 수사를 선거법으로 규율하지 마라. 이거 수사 지휘가 아니죠. 불법적 지시죠. 저는 제가 윤석열 후보자 여러 가지 답변 보면서 제가 딱 정말로 제가 인상 남고 기억나는 거는 항명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?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고 뭐 조직을 충성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에 충성해야 된다.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,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공소 유지가 됐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됐던 여기에 휘두르지 말고 또 검찰총장 되니까 정치적으로 또 야당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또 상당히 뭐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한 일이에요. 거기다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. 물론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뭐 다시 수사할 수도 있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법과 그 수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.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의사장님 발언하시죠. 예. 아까 저기 그 볼륨이 안 나오던데 하도 정치 공세를 하니까 기계마저도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까는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하던 분이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 때에 황교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 저분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역할 분담 좀 해가지고 다른 분이 좀 얘기를 해야지 똑같은 분이 아까는 지금이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입니까? 윤우진 얘기하지 왜 윤석열하고 연결을 시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수사하라? 그럼 저희가 이렇게 따져볼까요? 윤우진 수사하라? 뭐 누구 수사하라? 누구 수사하라? 이 청문회장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수사 요구하고 수사 청탁하는 자리입니까? 정말 저는요 의의가 없어가지고요 해도 집권 여당이 적당히 해야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 정말 자기 위주로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청문회 정말 제가 창피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.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됐습니다. 받지 않겠습니다. 예, 다음은